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빠른 타이틀을 두고 경쟁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가장 특이한 비교를 통해 온갖 분야의 기록 보유자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에 있습니다. 이 장치는 최고 속도인 시속 241km에 도달하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km 트랙을 1분 30초 만에 완주하죠. 그리고 승객들은 구토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롤러코스터는 독일에 있습니다. 사실은 걸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요. 속도는 21m 높이의 계단을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60도 회전도 있고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장은 북한에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무려 11만 4천 명으로 이것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경기장은 일반적인 테이블 축구 정도를 상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수용 인원으로 따지자면 최대 4만 명인 경기장이 꽤 있는데요. 몇몇 곳의 예를 들자면 러시아 피시트 올림픽 경기장, 미국의 렌첼러 필드, 일본의 오이타 은행 돔 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슨 올랜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상상도 되지 않는 사이즈 400을 신습니다. 참고로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가장 작은 성인 신발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인 인도 여배우 조티 암지를 위해 주문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겨우 63cm가 넘고 그녀의 신발 사이즈는 한 살 아이의 발보다 작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주택은 인도 사업가 무케시 암바니의 27층짜리 개인 고층 건물입니다. 뭄바이 저택의 높이는 168m로 워싱턴 기념비만큼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집은 프랑스의 나노로보틱스 연구자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 작은 집은 진드기가 살기에도 너무 좁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7개의 창문, 굴뚝, 그리고 기와 지붕이 있습니다. 제 아파트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의 공중 화장실은 중국 충칭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장실이 아니라 1000개의 변기를 갖춘 거대한 4층짜리 3000평방미터의 건물입니다. 거기 가서 저랑 잘하는 사이라고 하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장실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영국 버티블의 수직 욕실일 거예요. 살짝 밀면 회전하는 7개의 유닛 또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기, 싱크대, 변기 물탱크, 높낮이가 다른 샤워기 2개, 2개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상하이 마그레브입니다. 최대 시속 431km의 속도로 고속 자기 공중 부양 라인을 따라 작동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급행 열차는 스위스에서 운행됩니다. 여행하는 동안 이 빙하 특급 열차는 평균 시속 38km로 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피자는 약 270만원으로 한 조각에 25만원 정도인데 뉴욕의 고급 이탈리아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먹물 반죽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즈, 캐비어와 24K 금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음식에 쓸 의향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싼 평범한 피자도 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에서요. 그곳에서는 라지 피자를 7,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몸무게로 따질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개는 클로이라는 이름의 165kg 마스티프였습니다. 거의 다 자란 순록의 무게죠. 클로이는 80년대 티벳에 살았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장 작은 개는 푸에르토리코 도라도의 치어와인 밀리입니다. 밀리는 태어났을 때 채 30g도 나가지 않았고 티스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이 작은 개의 키는 10cm도 되지 않아요.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와 이동 통로 시스템은 홍콩에 있습니다. 센트럴,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는 길이가 792m이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개별 에스컬레이터는 이름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려면 138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는데 그 높이는 기자의 피라미드만큼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에스컬레이터는 일본 가와사키에 있는 모래백화점 지하에 있습니다. 5계단에 불과하며 길이는 80cm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는 인도의 뭄바이입니다. 이곳의 소음 수준은 100dB이 넘는데 전기톱 소리만큼 요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은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방입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한 번에 45분 이상 머물 수 없어요. 자신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보고 싶다면 두바이로 가야 합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829m 높이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두 배 더 높습니다. 일명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층 빌딩은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있는 뉴비 맥마한 빌딩입니다. 높이가 12m밖에 되지 않는데 전봇대 정도의 높이로 가느다란 기둥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인 JM 메리언 마키스 두바이 호텔이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건축물은 355m 높이로 에펠탑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호텔은 이건 어떻게 발음하죠? 그냥 화면에 이름을 올려주세요. 어쨌든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어요. 건물은 폭이 2.4m이고 자동차 3대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이 한 번에 2명 이상의 손님을 수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는 남부 프랑스의 미요 구름다리입니다. 다리의 가장 높은 지점은 지면에서 343m까지 치솟습니다. 다리로는 정말 높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계교는 버뮤다에 있습니다. 그곳의 서미싯 다리는 서미싯 섬과 육지를 연결합니다. 교량의 길이는 80cm가 약간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용기는 보잉 747-8VIP입니다. 원래 가격은 3,580억 원인데 맞춤 제작으로 최종 가격이 5,580억 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전용기는 소형 시러스 비전 제트기로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는 인도의 럭나우에 있습니다. 거의 4만 명의 학생들과 2천 명이 넘는 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시티 몬테소리 학교입니다. 가장 작은 학교의 타이틀은 이탈리아 알페트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2014년에 전교생은 8살짜리 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가본 적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파리의 유명 관광지는 총 면적이 72,740평방미터에 이르는데 축구장 13개 면적이 넘습니다. 크기 말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비교한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은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있습니다. 월리 박물관은 공중전화 부스였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명씩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전시물을 바꾼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은 캘리포니아의 세쿼이아 국립공원에서 자랍니다. 셔먼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나무이고 이 거목의 키는 83m이고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큽니다. 또 있어요. 뿌리 전체를 합하면 그 무게는 약 1800톤에 달합니다. 그건 대왕고래 15마리보다 무겁습니다. 아, 또 시작이군요. 좀 개구리밥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꽃식물입니다. 그것은 모래 한 알보다 작고 잎이 한두 개 달려있고 작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매년 꽃을 피우고 심지어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 과일도 열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느린 동물은 세발가락 나무늘보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간당 4.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보통 하루에 30m 이상을 이동하지 않고 거의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지 동물은 치타입니다. 치타의 속도는 시속 120km로 나무늘보보다 26,400배 빠릅니다. 치타는 3초 이내에 시속 96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태생의 스턴트뷰 기자 에르네스토 게인자 메디나는 2014년 두바이에서 점프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낙하산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낙하산의 덮개는 3평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타월 3개를 합친 것과 같은 너비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낙하산 점프는 플로리다 상공에서 서로 연결된 100명의 스카이다이버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낙하산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은 보잉 747만큼 컸습니다. 스카이다이버 한 명만 실수를 해도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해두죠. 인쇄된 책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복제품은 터닙타운에서 온 티니 테드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사람 머리카락의 너비만한 마이크로칩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캔 전자 현미경 없이는 이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크기에 출판된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이 기록적인 책의 높이는 거의 2m이고 책을 펼쳤을 때의 너비는 3m에 달합니다.
일반 책의 크기보다 200배 이상 더 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행이에요. 비교하는 일도 참 피곤하네요. 셔먼 장군과 대왕고래를 비교한 건 재미있었어요. 셔먼 장군이 대왕고래를 타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